단축키란 메뉴 기능을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의 버튼으로만 간단히 메뉴를 실행시킬 수 있는 키 또는 키의 조합이에요. 엑셀을 잘 활용하는 사용자들을 보면 이 단축키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단축키를 잘 활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이나 속도 면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모든 단축키에 대해 이러한 단축키는 많이 쓰이니까 외워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 메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단축키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이번 시간은 딱 6개의 단축키만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단축키는 이동 및 범위를 지정하는 단축키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 셀 이동과 범위만 빠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제 파일에 건강검진 현황 시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 표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금방 선택을 했지만 몇백, 몇천 행이 넘어가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계속 페이지를 드래그, 드래그해서 범위를 선택하게 되겠죠. 먼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셀을 이동할 때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보통은 이렇게 방향키를 눌러서 셀을 이동을 하시죠. 이 방향키를 사용해서 빠르게 셀을 이동시켜 볼게요. 표의 가장 처음 셀인 B4 셀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표의 가장 아래 데이터가 있는 셀로 이동을 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함께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볼게요. 셀의 이동이 보이시죠?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방향키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방향키만 눌렀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의 셀에 하나씩 이동이 되었다면 컨트롤 키와 방향키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셀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셀의 마지막으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간혹 컨트롤하고 방향키가 표의 가장 아래 혹은 가장 위로 이동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전제에 표가 비어있지 않은 경우라는 설명이 빠졌어요. 제가 방금 데이터가 연속 입력되어 있는 셀의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이동이 된다고 했었죠. 이 표의 중간중간에 내용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B4에 셀을 위치한 다음에 컨트롤 키와 아래 방향키를 함께 눌러 봅니다. 그럼 표의 마지막이 아닌 B4 셀로부터 데이터가 연속 입력된 마지막 B19 셀로 이동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키와 아래 방향키를 눌러 볼게요. 그럼 공백을 건너뛰고 다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로 이동했죠. 다시 한번 컨트롤 키와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연속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셀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컨트롤 Z키를 눌러서 G
지운 데이터는 돌려둘게요. 참고로 Ctrl Z키는 실행 취소의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사셀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컨트롤이 아닌 Shift키와 함께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한 칸씩 눌러볼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Shift키는 내가 방향키를 누른 만큼 그리고 그 방향으로 셀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컨트롤 방향키와 셀을 선택하는 Shift 방향키를 함께 누른다면 빠르게 한 번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비사셀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Ctrl Shift 아래 방향키를 함께 눌러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연속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 이동과 동시에 선택이 한 번에 되었어요. 이제 마우스로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서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도 쉽게 범위를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단축키 3개를 배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나머지 3개 어떤 단축키가 있는지 마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열 또는 행을 한 번에 선택해 볼 거예요. 셀을 표 안에 아무 곳에나 위치한 다음에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현재 셀이 위치하고 있는 열이 전체 선택되어집니다. 다시 이번에는 Shift 키와 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게요. 그럼 현재 셀이 위치하고 있는 행이 전체 선택이 되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범위가 지정된 해당 열이 모두 선택이 되어집니다. 행도 마찬가지겠죠? 종로구만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와 스페이스 키를 같이 누르면 전체 행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를 한 번에 전체 선택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와 A를 함께 눌러볼까요? 표가 전체 선택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키와 A를 함께 눌러볼게요. 그럼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방금은 셀이 표 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눌렀을 경우 표가 전체 선택이 되었어요. 근데 셀의 위치가 표 안에 위치해 있지 않고 표 밖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경우라면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표가 아닌 워크시트가 전체 선택이 되어집니다. 셀의 위치에 따른 컨트롤 A 키의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이동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외에 메뉴를 실행하는 단축키는 하나씩 사용하시면서 천천히 외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축키는 손이 읽는 게 중요한 거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이라도 단축키가 두세 개 이상 쓰이는 것들도 많아요. 제가 표의 제목행에 자동 필터를 적용을 해볼게요. 제목행에 셀을 위치시킨 다음에 자동 필터 단축키인 Ctrl Shift L 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제목행에 각 필드마다 필터 단추가 생겼어요. 단축키가 조금 복잡하죠? 내가 사용하려는 기능이 어느 메뉴 탭에 있는지 알면 Alt키 하나로 단축키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Alt키를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각 메뉴마다 검정색 네모 박스 안에 알파벳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이 메뉴 탭으로 이동하는 단축키인 거예요. 자동 필터는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는 A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메뉴들이 나타나죠. 이 데이터 탭에 있는 각 기능들에 대해서도 검정색 박스 안에 단축키가 또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 필터는 단축키가 T라고 돼 있네요. 자동 필터의 단축키는 그럼 Alt A T인 거예요. 순차적으로 함께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T를 다시 한번 또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적용되어 있던 자동 필터가 해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자동 필터 단축키는 Ctrl Shift L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자동 필터는 Alt AT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Ctrl Shift L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셀의 바탕색을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변경을 해볼 거예요. 제목행을 Shift 방향키를 눌러 범위를 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홈탭에 셀의 바탕색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Alt키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홈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H를 누르라고 하네요. H를 눌러볼까요? 그럼 채우기 색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는 H네요. 또 H를 눌러볼게요. 그럼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죠. 방향키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지금은 손에 익지 않아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분명 속도도 붙게 될 거예요. 그럼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좀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예로 그게 자동 필터라면 Ctrl Shift L이나 Alt AT나 너무 어렵다 하시는 경우 나만의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쉬운 나만의 단축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리본 메뉴를 보면 메뉴 탭 위로 작은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제가 저만의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메뉴들이에요. 이 메뉴는 나열된 순서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단축 번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단축키는 Alt키와 함께 쓰여서 Alt1, Alt2, Alt3, Alt4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열한 순서대로 단축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순차적으로 숫자만 사용이 되진 않아요. Alt키를 눌러보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다가 뒤에 09라는 숫자도 있죠. 그리고 원래 저장을 하는 단축키는 Ctrl S예요.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습관적으로 이 저장하는 단축키는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보시면 이 저장 메뉴를 저만의 단축키인 Alt 3번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자주 쓰는 메뉴로 단축키를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선택할게요. 그럼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이 목록이 내가 만들어 쓰는 단축키입니다. 아까 저장하는 단축키를 저는 3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었죠. 목록의 세 번째 저장 메뉴가 있습니다. 이 나열하는 순서는 메뉴를 선택하고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메뉴를 첫 번째 위치하면 단축키는 Alt-1이 되는 거겠죠? 이 왼쪽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를 찾아서 오른쪽 목록에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동 필터를 찾아 볼게요. 아까 자동 필터는 데이터 탭에 있었다고 했었죠? 데이터 탭을 선택하고 목록을 쭉 내려다 보면 필터 추가 또는 제거 메뉴가 있어요.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를게요. 그럼 오른쪽 목록에 자동 필터가 추가가 되었죠? 이 자동 필터를 제일 위로 위치를 시킬게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Alt키를 눌러볼까요? 자동 필터의 단축키는 Alt1번이라고 가이드가 나타나요. 제목행에 셀을 위치한 다음에 Alt하고 숫자 1을 눌러볼게요. 자동 필터가 적용이 되었어요. 잘 적용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나만의 단축키를 설정해놓고 사용을 하다가 만약 나중에 PC를 교체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다시 세팅하지 마시고 파일에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선택합니다. 그럼 목록 아래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어요. 클릭하면 모든 사용자 지정 항목 내보내기 라는 메뉴가 있죠. 내보내기로 USB나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PC를 교체하고 나서 반대로 사용자 지정 파일 가져오기를 실행해서 다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